네, 반갑습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 23 본점 백제 약초건강원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022년 12월 30일 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2022년 며칠 남지 않았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방송 주제는 보시는 화면처럼 센집 믹서기, 일명 센집 믹서기. 센집 믹서기 가격, 작동법, 조립하는 방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유익한 시간 되시고, 건강원 창업 하시는데, 식품공장 창업 하시는데, 또는 식당에서, 또는 농어촌에서 센집 믹서기 저렴하게, 유익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진 믹서기 부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생진 믹서기 겉카바예요. 카바. 이게 스크루. 스크루. 그다음에 이게 칼날. 칼날. 이게 파공망이라고 해요. 파공망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바 이런 기계를 새걸 구입하게 되면 칼날 하나고요. 이 파공망 두 개가 옵션으로 붙어와요. 두 개. 이렇게 많이 나눠요. 갖고 이 칼날 하나 사는데 뭐 7만 원, 8만 원, 뭐 10만 원, 뭐 6만 원 그래요. 이 파공망마다 가격이 틀리는데. 그래서 처음에 생지 믹서기를 구입하실 때 파공망을 딱 알맞는 걸두 개를 구입하시면 추가로 이 파공망 구입하는 데 돈이 안 들잖아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돈 벌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겉카바, 스크루, 칼날까지 따로 온다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돼. 두 개. 많이 안 오고요. 그래서 본 유튜버가 어떻게 추천을 하냐. 지금 하실 수가 있어요. 건강원은. 건강원 경우입니다. 이게 십자, 셜록헌, 파공망 하나 시키시고요. 여기 보면 파공망이 4mm가 있어요. 4mm. 4mm 하나 시키시면 될것 같아요. 4mm. 근데 어떤 분들은 도마도나 생지발라고 이게 3mm를 잡시키는 3mm 잘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안 되고 3mm를 사용하시려면 보시는 거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에 쓰던 건데 이거는 믹서기가 조금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이건 되는데요. 보시는 바 지금 이 믹서기는 대형이에요. 스크루도 크고 이게 순식간에 나와요. 순식간에 나오는데 이 파공망이 작다 보면 잘안 나와요. 그래서 3mm를 추천해요. 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4mm 파공망, 그 다음에 찰로 큰 거, 십자 파공망, 생집 할때 사용해요. 이거 두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두 개. 그리고 칙을 안 하시는 분, 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 4mm하고 여기 6mm 있어요. 6mm 시키면 돼요. 여기 이제 12mm도 있는데 12mm는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찰로 큰거 십자 파공망, 4mm 시키시면 돼요. 십자, 칼날로 칡도 믹서하지만, 이제 호박과일 분쇄기 없는 분들은 더러 여기다가 호박이라든가, 뭐 돼지감자라든가 이런 것도 파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보시는 바이 믹서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믹서기예요, 믹서기. 파쇄하는데 사용하시면 부적합해요. 사용할 수 있으나 믹서기. 그냥 죽처럼 내는 거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믹서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건강원에서는 도마도 생집 하는데, 또 생지방 생집 하는데, 그 다음에 배 생집 하는데, 사과 생집 하는데, 이 3일을 사용하시고요. 자, 칡, 파쇄, 믹서하는데, 이게 십자, 그냥 일명 십자라고 하겠습니다. 십자 파공망 두개 필요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스댄판이 있잖아요. 스댄판에 내용물을 넣고 이 근육으로 투입하는 건데요. 보시는 것 같이 근육이 아주 커요. 애지간한 양판에 쏙 들어갈 정도로 큽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이 파공망을 결합하는데 여기 스크류 있는 데 있어요. 여기 심지로 된게 있습니다. 심지로 된 것이 보안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스크류가 있어요. 스크류. 스크류를 먼저 넣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홈이 있어요, 안에 홈. 이 홈, 홈 속에다 잘 집어서 넣습니다. 네, 들어갔죠?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칼날. 칼날이, 이렇게 보면, 없는 데 있고, 있는 데 있어요. 칼날이 보이는 데가 앞으로.
보이는 데가 앞으로 전면을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국망을 이렇게 됩니다. 파국망. 아, 요즘 이제 칡철이라 칡 파국망을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면 홈이 있어요. 홈. 이렇게 이 홈하고 여기에 홈을 잡아주는 데 있습니다. 거기 맞춥니다. 그 다음에 겉카바가 있어요. 겉카바.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를 잡고 자, 보시는 바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 뒷카바 있어요. 뒷카바는 일단 뒤로 보냅니다. 뒤로 좀 여유있게 보내요. 자, 잠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잠궜을 때요, 여기 보면 파공망이 있어요. 이 파공망하고 이 파공망하고 이 칼날하고 너무 딱 붙으면 안 돼요. 너무 딱 붙으면. 아, 너무 딱 붙으면 안 됩니다. 아, 지금 적당히 붙었어요, 이게. 예, 현대로 적당히 붙었어요. 이게 적당히, 너무 빡 붙으면 이 칼날이 빨리 망가져요. 예, 적당히 붙었어요. 붙었으면 그만 돌리고요. 이 밖에 있는 힘축, 카바를 돌려서 꽉 조립을 합니다. 이놈은 이쪽으로 잡고, 이건 반, 카바는 반대 잡고, 자. 이게 이 소리 됐어요. 너무 꽉 조으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두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치기라든가, 간단 작업할 수 있는 내용물을 일로 투입하시면 돼요. 투입하는데 손은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야지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보면 스위치 보면 스위치가 있어요. 이 방수 스위치인데 뭐 방수 스위치는 아닌가? 방수 스위치 여기 정회전하고 역회전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정지가 있고 정회전 역회전 이렇게 정회전으로 막 돌아가다 혹시 멈추면 역회전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 기타 더 궁금한 부분은 010-6614-2621로 상담 전화하시면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많은 분들이 여기 모다가 있어요. 이 모다 이게 모다가 몇 마리라고 물어보는데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 정품이기 때문에 여기 무리가 가지 않게 그럼 모다가 있어요. 이 모다 한번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2마리 3마리 있는데 그걸 맨날 물어봐. 이거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정품이랑 붙어있어요. 2마리인지 3마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품이니 모다 힘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게 그 물어볼 필요 없고요. 그럼 이렇게 됐고 잘 됐죠. 절대로 여기다가 돌아가는데 손 넣지 마시고요. 청소한다든가 어떤 거 맡겼을 때 꼭 전원을 끄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칡 믹서기 생긴 믹서기로 주로 뭘 많이 하느냐 이제 우리 업주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생집 파쇄된 걸 믹서한다.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 토마토 야채 과일 생집할 때 많이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수 생지왕 생집 내는데도 사용한다.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해요. 농어촌수 콩을 매진했는데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이 정품 새 것이요. 종전에 조금 저렴했는데 이번에 물가 상승을 해서 많이 올랐어요. 240만원 되겠습니다. 240만원. 240만원 이것은 특히 교육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화물로 보내면 그냥 240만원 화물비 저희가 내드리고 240만원 그냥 보내면 화물로 받아서 본인이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근데 화물은 뭐냐? 택배는 뭐냐? 화물은요, 구입자 지역 화물, 업소까지 가는 게 화물이고요. 택배는 이 기기가 구입자 집까지 가는 게 택배예요, 택배. 근데 화물은 영업소가 갖기 때문에 좀 싸고 택배는 집이자에 좀 비싸요. 그래서 나는 이걸 운반할 수 있는 트럭이 없다. 그러면 택배로 받으셔야 돼, 집까지 가는 거.
근데 나 트럭이 있다. 그럼 화물로 받으셔야 처리 뭐죠. 그러니까 저희는 화물까지만 무료로 지원하고 집까지인 가는 것은 지역마다 틀리니까 그건 추가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뿐입니다. 이제 새 거 얼마나 했죠? 240만원 되어있습니다. 240만원.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것은 새 건데 중고로 나온 거예요. 이거 혹시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 주세요. 그러면 새 건데 한두 번 썼거든요. 그만큼 저렴하게 저희가 팔도록 하겠습니다.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건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80만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mm에요, 3mm.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미나리라든가, 뭐, 쑥이라든가 생기하는 거고요. 녹즙이라든가. 이거는 칡하세요, 하는 거예요. 칡 믹스기. 그냥 하나, 둘, 셋, 넷, 네 개 있죠. 이거는 가벼운 거, 가늘은 거. 도마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칼날 있어요, 칼날. 여기 칼날. 이렇게 하는 거. 원래 이 기계 사면은 이거 하나부터 나와, 하나. 근데 이 기계 지금 중고로 저희가 팔까예요. 80만 하나에 5만원 정도 가는데, 하나, 둘, 셋, 넷. 이것만 해도 20만원이에요. 팔까입니다. 여기 보세요. 상태는 아무, 좋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요. 쓰고 있는데,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게 이 모델이에요. 매번 이 모델로 방송하기가 좀 뭐해서, 이번에 이거를 저희가 쓰고 있는 거를, 중고를 팔까입니다. 이거 중고, 필요하신 분.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도마도 생집도 할 수 있고, 생쥐왕 집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칡도 생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사용해 보니까 생쥐왕 집 내고 도마도 오는 데는 아주 적합해요. 왜 적합하냐, 이놈보다 일로 와보세요. 여기는 스크루가 커서 금방 막 갈리는데 파고마 짠 거로 하면 안 나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스크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밀 만큼 파공망을 작은 거에도 잘 된다. 그래서 저희가 생쥐왕 믹스하는데 동화도 생쥐왕인데 지금까지 아무 이상 사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칡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칡 파세기. 우리가 전에 쓰던 칡 파세기도 얼마 전에 팔렸다고 했잖아요. 팔고 지금 새 거 왔어요. 이 칡 파세기로 털어서 실밥 좀 털어서 여기다가 생집 하시면 아무 이상 없어요. 저희 사용하고 있는 거요. 야, 이거, 저렴하게 우리 구독자분에게, 이사 보낼 겁니다. 필요한 분, 전화 주시고요. 또 여기, 생집 믹스 최신형이죠. 현재 이거 사용하는 흔적만 있는데 이것도 필요하시면 팔고요. 또 사용하지 않은 정품도 갖고 있어요. 그것도 필요하시면 또 전화 주시고요. 자,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기, 최신형 하나로 분쇄기. 하나로 분쇄기요. 이게 칡, 칡밥 좀 터는 거예요. 솜처럼. 이거 하나, 정품이에요. 정품 이거 팔고 있습니다. 240만원이에요. 240만원. 저희가 집에까지, 택배 화물까지 지원해서 240만원 되어 있습니다. 240만원. 이거는 중국은 현재 없어요. 중국 얼마 전에 팔리고, 24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하나 빠뜨렸는데, 뭘 하나 오늘 설명을 하느냐, 이거 터뜨렸는데, 그러면 이쯤에서 정리하고, 다음에 시간 되면 또, 이번에 저희가 새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계속 소개할 하나로 직분쇄기 신형 주제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끝까지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 시청을 감사드리며,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